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21년 7월에 출고된 2022년식 K8 3.5 LPI 렌터카 스탠다드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42,761km, 판매 금액 2,750만원. 우선 LPG고 3,500cc라서 정말 잘 나갈 거고 연비도 좋을 거예요. 우선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21년 7월 29일 출고 2022년식 주행거리 42,761km, 성능보증보험사는 KB손해보험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 이제 제조사 보증기간이 엔진 미션은 5년에 10만, 이제 일반 부품은 3년에 6만이기 때문에 올해 7월까지는 아직 일반 부품에 대해서도 다 AS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곧 어떤 게 문제가 생겨도 다 기아 오토큐에서 무상으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다 사고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뭐 다른 부분도 다 특이사항 없고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후측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엔진룸,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주행거리 42,789km, 전자파킹, 오토홀드,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조수석 전동 시트, 운전석도 전동 시트, 뒷좌석, 차로 유지보조 기능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도 장착되어 있고요. 트렁크까지. 와, 차는 진짜 깨끗하네요. 연식도 좋고 주행거리도 짧다 보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21년 7월에 출고된 2022년식 K8 3.5 LPI 렌터카 스탠다드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42,761km, 한 분이 타신 차량, 사고 전혀 없고 파노라마 선루프에 전자계기판,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통풍시트, 전동시트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2,75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